장군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미국인 제임스 조지프 드레스넛 북한식 이름은 홍철수이다. 그는 한국에 파병된 주한미군 출신으로 탈영해 월북해서 북한에서 영화배우를 했던 인물이다. 1962년 무단 외박으로 군사재판을 받아야 했던 드레스넛은 월북을 감행하였다. 그는 이미 먼저 월북을 한 메리 앨런의 쇼와 함께 월북을 종영하는 방송을 시작했다. 그 뒤로도 제리 웨인 페리시와 찰스 로버트 젠킨스 두 미군이 월북을 했다. 월북한 미군들은 모두 소련행을 희망하였지만 망명이 거절당했다. 드레스넛은 루마니아에서 납치된 도이나와 결혼을 하였지만 그녀가 사망하고 다른 여성과 또 결혼을 했다. 그는 총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테드와 차남인 제임스는 북한 관리와 군관으로 일하고 있다. 땅에서 자라난 한 시민으로서 조선 이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네. 홍 자체로 하면 붉은 홍자 아닙니까? 적들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서 우리가 핵을 만들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핵이다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결의 채택하고 이게 온오더단이 아닙니까? 가장 소중히 간직한 꿈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으로 보답하고 나의 일생의 목표자 꿈이라고 말한다면 최고사정동지를 목숨 바쳐 사수하고 완벽하게 세뇌된 미국계 북한 형제 테드와 제임스를 보며 세뇌된 미국계 북한인들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자. 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